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치킨이나 맥주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지금 이 순간 꿈쩍꿈쩍해지네요. 얼마나 야했으면 쉽지 않네요.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의 랭킹의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인입니다.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저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데요. 월요일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금요일이 언제 오나. 특별히 금요일을 좋아하시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금요일은 새벽까지 끌어주게 마시고. 흔히 말하는 이제 불타는 금요일. 그렇죠. 완전 연소. 그래도 재밌게 보내신다니까 좀 부럽습니다. 나오세요 좀. 제가 통금을 또 설정을 했거든요.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상진 씨처럼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3위는 바로 연애의 목적입니다. 한 고등학교에 여자 교생이 실습을 하러 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한 남자 선생이 교생에게 수작을 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은밀한 수작과 밀당, 줄다리기가 반복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과감한 대사를 끊임없이 날려서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밝히는 대사들을 막 줄줄이 내뱉잖아요. 그리고 박혜 씨가 또 이건 여담이지만 시나리오를 혼자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이랑 또 같이 읽었다고 하는데 결혼 못할 뻔하셨대요. 약간 우유빛깔 이미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봉준호 감독이 박혜 씨를 비누 냄새 나는 변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박혜 씨 어떤 대사를 보면서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해볼 법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부에 약간 욕망을 좀 숨기고 사는 것 뿐이지. 오상진 씨 속에도 사실 비누 냄새 나는 변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이거. 변, 보변. 보변 괜찮다. 네, 김 기자님은 보니까 좀 요즘에 많이 마르셨어요. 네. 마른 변태. 마변. 마변과 보변. 괜찮네요. 네, 쉽지 않네요. 자, 저 오상진이 선택한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중에 3위. 3위는 바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정체불명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지는 지도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있잖아요. 그 빰빠라밤빠라밤 빠라바바바밤. 거기서 정우성 씨가 장총을 360도 돌리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뒷이야기긴 하지만 이병헌 씨가 나중에 김준 감독님을 찾아가서 아니 우성이만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고 그럴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하셨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약속 없는 금요일을 괜히 방황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의 명연기를 또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재미를 느껴보시라 그런 의미로 또 선정을 했어요. 제가 선정한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2위는 바로 나인 하프 위크입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킴 베이싱어죠. 그녀가 어느 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은 유명 완벽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순간부터 그냥 불꽃이 튑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요. 다양한 식재료도 등장하죠. 꿀, 요거트, 각양각색의 과일들이 등장합니다. 바르고 칠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맛보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끈적끈적해지네요. 2013년 영국의 한 대중주의 설문조사에서 헐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배드신 1위를 선정한 게 바로 나인 하프 위크였습니다. 사실 주인공을 맡았던 킴 베이싱어나 미키 루크도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섹시스타로서 발돋움했었던 것 같아요. 미키 루크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대에 최고의 청춘 스타. 그렇습니다. 나쁜 남자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그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게 반항적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러면 촬영은 뭐 잘 했었던가요? 킴 베이싱어가 나인 하프 위크를 찍고 나서 미키 루크와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 작품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고달픈 생활에 지쳐서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뭔가 몸도 마음도 푸석푸석하게 말라버린 분들 이 영화를 보시고 은밀한 판타지를 가지면서 불금에 바깥으로 좀 기어나오고 싶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공개하는 랭킹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중에 2위입니다. 2위는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이 시리즈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고 추격전을 벌이고 주인공이 이긴다. 끝! 1편부터 6편까지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헐리우드 시리즈 영화들이 이런 게 좋습니다. 1편부터 막 4편까지 있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중 뭘 봐도
이해가 됩니다. 중간중간 씬을 빼트려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킨이나 맥주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네. 불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영화를. 그리고 슈퍼카들 또 어김없이 시원하게 그냥 부시고 없고 내가 갖지 못한 슈퍼카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때 그 쾌감. 저 아까운 걸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제가 돈 낸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뭐 영화 개봉하고 나면 몇 주는 미국에서는 정말로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이 활개를 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외로운 불금을 또 시원한 레이싱과 함께 보내실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입니다. 제가 선택한 약속 없는 불금에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대망의 1위입니다. 음란서생입니다. 조선시대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음란 소설을 접하게 되고요. 거기에 매료돼서 자신이 직접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자신의 작품이 최고가 아닌 2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1인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자신의 가문의 어떤 숙적을 찾아가서 소설 속에 춘화, 사파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음란서생과 같은 그런 약간 사극과 약간 에로틱한 설정들이 합쳐진 영화가 또 인기를 끌었어요. 뭐 이런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19금 사극의 어떤 흐름은 음란서생 연출을 맡은 김대우 감독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사랑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의 각본을 쓴 각본가 출신입니다. 네. 2010년에는 또 영화 방자전의 연출도 맡았죠. 네. 이 방자전이라는 영화로 조혜정이라는 배우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음란서생을 보면서 연애에 대한 배움의 자세로 학구애를 불타면서 불금의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한 약속 없는 불금의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 3 그 중에 영광의 1위는 바로 007 스카이폴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의 제임스 본드가 실종이 되죠.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진 MI6 앞에 제임스 본드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 대결의 대상이 하비에르 바르뎀. 007 시리즈를 다 보려면 금요일 하루로는 불충분하지 않아요? 2박 3일을 봐야죠. 007만 계속 보면 정말로 이제 불금의 A는 절대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피어스 브로스턴이 나왔던 007, 첫 번째 007 영화인데 그렇죠. 탱크를 몰고 러시아 시내를 막 질주를 한 다음에 액션씬이 벌어지고 나서 넥타이를 고쳐냅니다. 스카이폴에서도 나와요. 빵빵 때려부신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거를 고쳐요. 이거 하죠.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는 항상 화제가 되는 본드걸. 본드걸이 역시 몸매가 고혹적이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본드걸이 항상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등장을 해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의 카지노 로얄이 독특했던 이유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하고 나와요. 역대 본드걸 중에 가장 본드걸스럽지 않지만 멋졌던 본드걸은 네버다이에 등장했던 양자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자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어스 브로스남보다 액션 씬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언젠가는 한국 여배우들도 본드걸 역할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누구 보내볼까요? 있어요. 누가 좋겠어요? 저 문정희 선배. 뭔가 굉장히 칼을 들고 본드를 무섭게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숨바꼭질의 전투력은 거의 터미네이터를 방불케 하는 전투력. 본드 최강의 악당인 조스와 1대1로 맞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다음 주말은 여유 있게 약속이 없어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드네요. 그렇죠. 약속이 없다고 전혀 궁금하지 말고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불금을 보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은밀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상진 씨처럼 힐링타임용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영화 함께 즐기는 금요일도 매력이 나름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엔 랭킹 오상진이었습니다. 네, 저는 순수한 남자 김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